대기실에 나타난 보민 예은입니다. 띵동 어? 띵동 누구세요? 띵동. 아! 누구세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입니다. 반갑습니다. 스트레이키즈 기다리셨을 팬분들께 멋있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희가 신곡 바람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저희 신곡 바람은 좋지만 겨울바람은 차가워서 좋지 않아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콜록콜록. 네, 여러분들 따뜻한 호빵 많이 드시고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네, 네 저희 스트레이키즈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스트레이키즈의 신곡 바람은 어떤 곡인가요? 네, 이번 저희 신곡 바람은요 스트레이키즈만의 서정적인 감성을 잘 살려낸 곡이니까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인트 아무도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우리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또 스트레이키즈만의 합을 보일 수 있는 이제 발 굴린 안무가 있는데요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5, 6, 7, 8 이번에 스트레이키즈의 구석구석을 다 알고 싶은 보민이의 빨리빨리 TMI 시간인데요. 제가 드리는 질문에 아주 빠르게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 자 그러면 현진 씨, 네네네.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친구는 보민이죠. 와! 보민 씨, 보민 씨는 가장 친한 친구는 저요. 현진이죠. 고누네, 우누네. 네, 그러면 리노 씨.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맛은요? 네, 저는 민트 초코를 가장 좋아합니다. 아, 민트 초코. 민초빠, 민초빠. 네, 그럼 방찬 씨 오늘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말은? 몇 시지? 네. 몇 시지. 네. 그러면 한 씨 본인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컨셉은 단짠? 아, 아니요. 네, 이번에는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릭스 씨가 가장 좋아하는 밥 반찬은? 방찬형. 오, 네. 네, 방 창민 씨. 요즘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스테이 사랑해요. 네. 승민 씨가 강력 추천하는 이번 앨범 수록곡은? 애스트로넛. 불러주세요. 별 찾으러 떠나 뭘 모르고 fly tonight. 우주로 가자 like an astronaut. 와우. IN 씨가 추천하는 오늘의 불금 야식 메뉴는? 아, 겨울엔 방어 아닙니까? 네. 방어에 추천드립니다. 방어. 좋아 좋아. 네, 그러면 제가 너무너무너무 사랑하는 현진이가 있는 스트레이키즈의 네. 컴백 무대 우리 언제 만나볼 수 있나요? 모두 모두 놓치지 말고 기다 조금만 기다려.